안녕하십니까. 대구 마지막 공연을 방콕 마지막 공연 끝내고 휴가입니다. 그냥 뭐 밥도 먹을 겸 인사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낮에도 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제도 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저께도 태국 음식을 먹었고요. 지금 태국 도착하자마자 매일 태국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원래 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해금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을 때도 밥차 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태국 음식 좋아요. 아, 쓰리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쓰리쇼. 전 참고로 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수 잘 먹어야죠. 잘 먹을 수 있어요. 고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똠양꿍, 좋아요. 힘든 공연이었다, 쓰리쇼. 나 이거 저번에도 먹었는데 맛있더라. 이거 이름 뭔지 아시는 분이가? 이거 돼지 간 있고요. 이게 되게 순대랑 비슷한. 이게 돼지야? 돼지겠지? 이거 돼지가 아니야, 이거? 여기 잘 먹고 있습니다, 태국 음식. 오늘 10주년 이틀 남았죠, 이틀. 뭘 먹고 있냐고요? 태국 음식 먹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오리 부속인지 돼지 부속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폭벨리 삼겹살이 태국 부속이 있더라고. 맛있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로컬 음식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도 그렇고, 태국 갔을 때도 그렇고, 항상 현지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태국 공연 어땠냐고요? 태국 공연 되게 좋았어요. 일본에서도 첫날, 둘째날, 셋째날 함성이 점점 커졌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되게 잘 노시더라고요. 모닝 글로리입니다.
이거는 뭐 관자, 뭐 조개,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맛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태국 음식 많이 시켜 먹거든요. 태국 음식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는 그때 해금 촬영하러 왔을 때 밥차가 두 개가 준비됐었는데 한식이랑 타이 음식이 준비됐었는데 타이 음식만 먹었어. 근데 그 밥차가 진짜 맛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다양한 쌀국수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 내가 제일 충격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는 돼지 부속들, 그러니까 막 막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약간 내장탕 같은 쌀국수였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 그걸 못 먹었어. 좀 없더라고. 그 음식 이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일본의 라이브 어땠냐고? 일본도 뭐 좋았죠. 내가 그 두세 날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아미들이 못 놀거나 안 놀고 싶어서 조용했던 게 아니더라고.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그 첫날 비 많이 왔다면서요. 힘들었던 것도 이해하고. 근데 거기서 자카르타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항상 첫날이 되게 관객분들이 되게 낯을 가려요.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하고 공연을. 그래서 나 일본 잘 노는데 이번 또 다들 진짜 놀고 싶었나 봐 그렇게. 다 따라 부르고. 근데 나라마다 이제 문화라는 게 있고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샤이하게 있었는데 막상 놀자고 판 까니까 진짜 잘 놀던데. 일본에 있을 때는 제가 감기가 다안 나왔었어가지고. 오늘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20번 했거든요, 투어를. 그러니까 내가 4월 21일 앨범이 나왔으니까 지금 두달안된 사이에 20번의 콘서트를 한 거죠. 근데 항상 베스트 컨디션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 컨디션 좋았다가 어떤 날안 좋았다가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지만 매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만큼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즐겨주시니까 힘이 너무 나죠. 아무래도 근데 진짜 사실 막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올라가도,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백스테이지에서는 뭐 버섯인 줄 알았는데 버섯이 아니었어. 백스테이지에서는 정말 이렇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하다가도 가서 첫곡 반주가 딱 나오는 순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되게 회복이 돼요 진짜. 그래서 뭐제 공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많은 다른 공연을 가시겠지만 가수가 첫 등장했을 때 정말 가장 큰 소리로 함성을 해주셔야 그날 공연이 좀 달라져요. 텐션 자체가. 그거 들으면 힘나지. 졸리다가도 정신이 막 번쩍 드는데. 저는 공연에 대한 저만의 철칙과 철학은 무조건 공연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같이 함께 놀수 있어야 된다. 기 때문에 주변 사람 눈치 좀 보지 말고, 물론 피해를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한도 내에서는 정말 열심히 즐겨주시는 게 여러분 추억에도 좋고 가수 입장에서도 좋고. 가수들은 팬분들, 관중들 함성 듣고 사는 직업이라 오늘 라디오 타임즈 먹었어요. 무슨 부위일까? 이거 돼지겠지, 그지? 돼지 아니면 오리인 것 같은데. 이거 선지잖아. 그럼 송가? 송아는 아닌데. 송가? 이거 선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외국분들 잘 모르시겠고, 외국 친구들은 이거 정체를 알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도 먹는 선지. 선지가 있네. 그럼 소겠지, 그지? 쉬세요. 이거 먹고 쉴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오래 할 생각 없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4월부터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다른 정말 여러 나라, 도망가서는 아프리카까지 가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목 상태가 어떠냐? 지금 목 상태 되게 좋은 편인데 사실 제일 좋았던 건 어제였던 것 같고 오늘은 뒤로 갈수록 좀 갈라지긴 했어요. 아무리 발성으로 좀 잡아보려고 해도 3쇼를 붙여서 하면 솔직히 7명이서 하면 그렇게 상할 일은 없는데 혼자서 이제 콘서트 자체를 이끌어 가야 되다 보니까 3쇼 하면 물론 지금 목 상태가 나쁜 건 아닌데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마시는 거냐고요? 공연할 때?
공연할 때 태국에서는 땡모반이랑 그 노란색 그 공연 온 분들이 그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노란색 그 마시는 그 뭐냐고. 야, 그거 자카르타 때부터 마셨는데 이번에 궁금해요. 그 노란색 그뭐 레몬 들어가 있는 게 뭔지 궁금해 그거.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구나. 알려줘야겠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오늘 좀 뛰시는 분, 춤추시는 분들 많았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대에서는 여러분들 눈이랑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즐겨 주시면 가수들은 훨씬 더 희진하지. 중국 투어야?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 투어를 하지? 한국 가서 중국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을 텐데. 하고 싶더라도. 브라질 가고 싶고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곳, 아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번에 더 많은 곳에서 못해서 한 5, 60번의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유럽도 가고 싶고, 남미도 가고 싶고, 중동도 가고 싶고, 아니 공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 어디든 가고 싶죠.
보시냐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주스를 먹어달라고요? 영무반? 네, 저 땡모반 정말 좋아합니다. 10년 전에 태국 처음 왔을 때 땡모반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먹어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구나. 10년 전 태국 와가지고 망고밥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태국 첫 놈이고 서울 올라와도 뭐 타이 음식 이런 거 비싸서 못 먹었었는데 그때 언제지? 에노 활동할 땐가? 상남자 활동할 땐가? 아무튼 태국 처음 왔었었는데 거의 10년 전이죠. 네, 타이 음식 먹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라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국 여행 갔을 때 한번 타보고 뭐 일본 활동할 때 가보고 이렇게 긴 거리를 가본 거는 아마 태국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태국 한 6시간 정도 걸리니까 저의 첫 인생의 첫 비행기는 중국 비행기였습니다. 친척들과 여행을 갔던 게 처음이죠. 콘서트 어땠냐? 콘서트 되게 좋았어요. 나는 지금 4월 21일 앨범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 진행된 투어들 굉장히 너무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딜 가든 정말 너무 큰 함성으로 저를 맞이해 주셔가지고 인도네시아 좋아하죠? 인도네시아 좋아하죠. 야, 인도네시아 음식 얼마나 좋아하죠? 매일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처음 갔을 때도 너무 기억나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음식 좋아요. 뭐 먹었냐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저는 이제 어떻게 투어를 하냐면 로컬 음식을 가져달라 해서 제가 로컬 음식 먹는 편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음식 많이 먹었지. 거의 매일 먹고 점심에 먹고 공장 가고 점심 먹고 진짜 태국에도 정말 여러 나라 국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관광 도시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관광 겸 오신 건가? 인도, 저 인도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농담 아니라. 심지어 인도 공연 또 계획을 했었어요, 진짜. 물류 지금 안 돼서 못간 거지. 2020년에 이제 우리가 스타디움 투어 할 때. 공개된 도시 말고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물색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그 중에 한 곳이 인도였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뭐못 가게 됐죠.
터키에서도 공연하고 싶죠.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금 와달라는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싱가포르 가면, 내가 예전에 투어할 때 싱가포르에서 맛있게 먹었던 게 그 칠리 크랩? 맛있더라고. 발리에 공연장이 있나요? 발리에 공연장이 있나요? 설마? 발리를 잘 몰라서 있으면 가서 할수 있죠. 근데 관객 동원이 되려나? 나 공연장만 있으면 어디선든 공연을 할수 있어요. 페루 나왔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여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은 나라와 제일 많은 콘서트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10년을 했으니까. 우리 예전에는 하루에 막 2쇼씩 했었었는데. 옛날에 우리 미얀마도 갔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브라질 국기 봤습니다. 브라질 너무 가고 싶어요. 브라질 공연 재밌지. 석진이 형은 아르헨티나 갔다 왔고. 아르헨티나 콜드플레이가 공연한 거 봤는데 진짜 그쪽도 장난 아니더라. 아르헨티나도. 이탈리아 가고 싶어요. 나 이탈리아 되게 좋아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짜 엄청 많은 데를 갔을 거예요. 우리 스페인에서 공연한 적 없어요. 또 스페인도 원래 갔었어야 됐고, 뭐 이제 뚝뚝뚝뚝 찍으면서 이제 또 아시아로 들어오고 막 이런 계획이었는데 추가 공연 막 열면서 그놈의 코로나가. 프랑스 국기 봤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기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요. 이탈리아 국기 봤습니다. 인도 국기 올라갔고요. 차이나 오늘 그 중국 관객분도 그좀 보이던데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나 그런 경우도 봤어. 이 케이팝 그룹 안에 뭐 요즘 한국인도 있고 뭐 중국 친구들도 있고 뭐뭐 다른 나라 친구들도 있겠죠.
다른 국적 친구들은 중국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팀은 중국 가서 일을 못하더라고. 뭐 아무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 투어 하고 싶습니다. 중국 안간지 오래돼서 정말 가고 싶은데 한국 가수가 가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저는 중국 음식도 되게 좋아합니다. 페루 나왔고요. 중국 마지막 같은 게 언제였지? 중국이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때 공연 재밌었는데 15년인가 16년인가 말레이시아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우디에요. 사우디는 갔다 왔었잖아요, 우리. 그죠? 너 가고 싶네. 사우디 음식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 되면 모든 향신료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우디도 진짜 분위기 좋았어요.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스타디움, 외국 가수로 처음으로 스타디움 들어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막 열렸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정점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섰는데 너무 좋던데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 아 그리스가 그렇게 좋다던데 그리스 여행 갔다 온 친구 여행 들으니까 아무튼 뭐 제가 죽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모든 나라가 공유하지 않을까요? 진짜 가급적이면 더 많은 나라에서 공유하고 싶은데 코타키나발루에 공연장이 있나요? 코타키나발루 우리 갔었었는데 옛날에 베트남 베트남 국기 봤어. 베트남 가고 싶죠. 진짜 나다 가고 싶다니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국기에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듣기로는 인도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진짜. 내가 또 인도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발리우드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에콰도르 나왔고요 지금 공연장만 주세요 가서 공연 만땅 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밥도 다 먹었고 정말 오늘 태국 공연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국기의 나라들 다 찾아가서 공연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태국 공연 무사히 끝냈고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사드리려고 쉬지도 못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